제가 컴퓨터 입문했을 때 시게이트 하드디스크 200메가 200메가짜리 하드디스크가 있었어요. 1기 쓰기 속도가 200메가 아니죠? 아닙니다. 뭐 조선 시대. 안녕하세요, 몬스터 PC 대표 이승재입니다. 예, DC 튜브 DC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가성비 끝판왕 라이젠 3700과 그 다음에 RTX 2080 슈퍼로 제작이 된 일체형 순행 DC입니다. 야, 이번에도 이제 아주 잘 만드셨는데, 이름 지으셨나요? 지었습니다. 이번 이름 뭔가요? 메트로입니다. 메트로? 네, 메트로. 메트로인가요? 이게 수도권, 대도시, 도심이라는 뜻에서 도시적인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메트로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차도남인 저하고 좀 약간 좀 성격이 맞는 것 같아요. 서울의 차도남. 저는 부산 상남자라서 저랑은 별로 안 어울리는 PC네요, 여러분.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제품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제품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이제 여기 들어가는 부품 소개 대표님께서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PC에 대한 사양은 다음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새로운 부품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시게이트 파이어쿠다 520 PCIe 젠포 SSD라는 부품이 눈여겨져 봐집니다. 네. 이 제품은 이제 어떤 부품이죠? 네, 이 부품은 M2-2280 방식의 NVMe SSD입니다. 시게이트에서 야심차게 준비해서 이제 출시가 되었는데요. 우선 뭐 관련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고 오시죠. 네. 네, 시게이트라는 회사는 1979년에 설립되어서 현재까지 40년이 넘게 운영해온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으며 직원 수 4만 1000명 이상의 스토리지 전문 회사입니다. 2005년에 경쟁업체인 맥스터 회사를 인수를 하였고 2011년에는 삼성전자 하드디스크 사업부를 인수하여서 그리고 제가 컴퓨터 입문했을 때 시게이트 하드디스크 200메가 200메가짜리 하드디스크가 있었어요. 1기 쓰기 속도가 200메가 아니죠? 아닙니다. 용량이, 네, 용량이 200메가입니다. 네. 뭐 조선시대. 자, 여러분 어떤 제품인지 한번 이제 뜯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건 여러분 한번 테스트를 한 제품입니다. 제품이고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꼽아놨어요. 자, 이게 이제 SSD인가요? 와, 정말 작네. 작죠. DB는 엄청 커 보이지만 네. 실제로 보니 여러분 코딱지만 합니다. 뭐 야, 손가락, 딱 손가락만 한대요? 그래, 손가락 한마디 정도 하는데 이 조그만 게 성능이 어마어마하죠. 이게 여러분 지금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스피커 어떻게 되죠? 네, 삼성 970 프로나 그리고 이제 에보 이제 플러스하고 동일한 구조지만 이거는 이제 PCI 4.0을 지원해서 읽기 속도가 5000메가. 와, 5000메가. 네, 쓰기 속도가 4400메가. 네, 그게 초당 속도입니다. 현존하는 SSD 기준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인텔이 PCI 4.0을 지원을 못하지만, 그렇죠. 이 컴퓨터에는 AMD 3700X, 그리고 이제 ASUS X570 메인보드라서 PCI 4.0을 지원해서 이 SSD하고 완벽한 호환성을 자랑합니다. 야, 초당 여러분 5,000메가면, 네. 1초에 5기가인가요? 1초에 5기가죠. 야, 5기가이면, 10초면 50기가? 네. 와, 엄청나네요, 여러분. 거의 광속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970 프로가 여러분 이것보다 좀 더 비싼데, 그거는 3400인가 그러죠? 맞습니다. 네. 이 속도가 더 빠릅니다, 저렴한데도. 대신 이제 AMD 메인보드 이제랑 AMD CPU를 사용하지만 제대로 된 5000메가의 속도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M.SSD 요즘 노트북도 많이 사용하죠? 네, 노트북 요즘 그 이제 예전에 샀던 노트북도 업그레이드 많이 하시거든요. 속도가 느려가지고 그러면은
이 M2 방식 SSD를 지원하는 노트북이면은 이제 호환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장착이 됩니다. 성능은 또 테스트 했나요? 성능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우선 뭐 성능이 좋은 만큼 뭐 다양한 범위의 어떤 용도로 좀 사용이 가능한데요. DC님처럼 해가지고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직업을 가지신 분한테도 이제 적격이고요. 그리고 고사양 PC나 워크스테이션 용도에도 이제 그런 구성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데이터 이동이 많은 어떤 맞아. 그 영상 편집이나 맞죠. 네, 영상 편집이나 게임도 이렇게 좀 데이터 양이 많은 게임들이 많거든요. 그런 환경에서도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나오기 전에 여러분 이제 프로를 현재 쓰고 있는데 삼성 거. 네네. 근데 이제 영상 찍으면 아시잖아요. 용량이 여러분 어마무시합니다. 4K. 그렇죠. 한 개당 100메가, 100기가바이트 막 그렇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다른 하드로 옮기고 뭐 또 옮기고 하려면 엄청 오래 걸리는데 네. 야, 이걸로 하면 거의 몇 초만에 10초 옮겨 주겠는데. 그렇죠. 파일 카피 속도가 어마어마한 속도를 자랑하니까 이게 참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딱 속도랑 이제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한번 자료 화면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크리스탈 마크를 사용을 해서 시기트 하드디스크 그리고 삼성 970 에보 플러스 1테라 하고 이 제품이 시기트 파이어 9다 520 SSD를 사용해서 좀 실제 환경에서 좀 체감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비교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예. 크리스탈 디스크로 측정을 했을 시 삼성 970 에보는 온도가 49도, 시게이트 파이어 쿠다 520은 45도로 좀 더 낮은 온도를 보여줬습니다.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로 읽기 쓰기 속도를 측정했을 시 삼성 970 에보는 읽기 속도는 3577MB, 쓰기 속도는 3286MB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시게이트 파이어 쿠다 520은 읽기 속도는 5002MB, 쓰기 속도는 4264MB로 스펙과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자, PC랩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야, 우선 이 케이스가 여러분 정말 깔끔합니다. 엄청 깔끔하네요. 마감도 좋죠. 와, 이 펜 엄청나게 크네. 140mm. 이게 140 기본 장착인가요? 기본 장착. 기본 장착이랍니다. 전면만 기본 장착이고 이제 후면하고 후면하고 상단은 그냥 그냥 블랙펜 장착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교체를 했고요. 근데 이거 수냉쿨러에 달려 있는 건가요, 펜이? 아닙니다. 수냉쿨러도 원래 무지펜 달려져 있는데 이제 전면에 장착하기 위해서 기본 펜을 제거를 하고 이 140mm 펜으로 해가지고 이제 라디에이터를 냉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공짜로 주는 이 펜 갖고 라디에이터를 냉각하는 거네요? 그렇죠. 뭐 공짜라는 좀 그렇지만은 일단 한 내부 모습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전적이 그래도 꽤 높아요. 거의 300만원 이제 중반대인데. 네네네. 우선 이 케이스 이름은 뭔가요? 아, 이 케이스 이름요? 이게 NGXT H510 엘리트 매트 블랙이라는 제품인데 2019년도에 출시가 되었지만 요즘에는 좀 이게 메쉬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람 이렇게 막 그 통하기 위해서 이게 구멍이 막 뚫려져 있는 그런 케이스가 트렌드거든요. 아, 이렇게 타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바람 통할 수 있는. 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전면에 이제 타공이 되어 있는 케이스들이 요즘 트렌드긴 하지만은 이게 이제 강화유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좀 심플하고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좀 추천을 제가 드리는 편이고요. 케이스 금액이 좀 비싸가지고 뭐 좀 이게 좀 추천드리는 게 힘들 수도 있겠죠. 케이스 가격이 여러분 20만원대라서 이제 솔직히 100만원대 PC하면 100원도 100곱이다 나오고 그렇죠. 이제 요거는 PC가 300만원 정도 되니까 이제 그 정도 가격에서는 이제 딱 케이스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일체형 순행하기에는 뭐 제가 보기에는 딱 좋은 케이스 같습니다. 근데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구입하시는 분이 이 순행 쿨러를 뭐 NGXT 해가지고 같이 뭐 깔맞춤 하시려고 케이스도 같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 게 제일 크죠. 네.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NGXT 케이스하고 좀 완벽한 콜라보를 위해서 NGXT 크라켄 이제 X63이라는 수냉 쿨러를 이렇게 전면에다가 장착했는데 이게 3열짜리인가요? 2열짜리? 아, 2열짜리입니다. 2열짜리 중에서도 280mm 라디에이터를 사용을 해서 원래 240mm가 제일 표준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280mm, 그 다음에 360mm를 넘어가는데 이 케이스는 360mm는 장착이 안 되는 케이스라서 280mm 라디에이터를 장착했는데 이게 지금 신제품입니다.
수냉쿨러가 신제품이고. 똑같은데? 앞에 저번에 마크랑? 아니요,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나 큰 거지만 마크. 그때는 이 기능이 없었어요. 이런 기능이 없었어요. 아, 돌려지나? 네, 돌려져요. 아. 왜냐면은 이게 워터블록 자체가 이 호스를 이쪽으로 또 가게 또 설계를 하게 되면은 NGXT 문구가 뒤집어지잖아요. 아, 맞네. 네,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돌리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좀 나왔고 성능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네. 저기 왜 돌아가는가 싶었네. 아, 그러면 케이스가 메인보드를 이렇게 정면으로 다는 것도 있고, 거꾸로 다는 것도 있고, 옆으로 다는 것도 있거든요, 케이스마다. 네네네. 그거를 대비해서 저 마크를 잘 보이게 두르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수냉쿨러 중에서 이 제품이 제일 많이 팔렸을 거예요, 아무래도. 워낙 많이 찾다 보니까. 이게 또 안쪽이 이거 뭐라고 하죠? 미러링? 네, 미러링 맞아요. 맞죠. 네네. 이 끝도 없이 막 보이는 게 있거든요, RGB LED가. 전문 용어로 인피니티 효과. 아, 인피니티 효과. 네, 그리고 보통 AMD 라이젠 3600부터는 이제 수냉쿨러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PC는 이제 AMD 3700X PBO 세팅으로 오버클럭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PBO 세팅으로 해가지고 기본 클럭보다는 조금 한층 업그레이드 된 성능으로 해가지고 지금 출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이제 32기가 2660MHz에서 오버클럭킹을 해서 3200MHz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고, 램 타이밍도 16, 16, 16, 18 세팅으로 해서 CPU하고 램을 오버를 해가지고 했을 때와 오버를 안 했을 때의 성능 차이를 배틀그라운드 같은 그런 게임에서 프레임 차이가 직관적으로 많이 나는 거를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픽카드는 이제 갤럭시 2080 슈퍼 호프 시리즈로 이제 제품에 대한 우수성은 두말하면 장손이고, 이 또 엄청나게 큰 히트싱크와 히트파이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타사 모델에 비해 팬 수온과 냉각 성능이 우수하여 좋은 평을 현재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NGXT CAM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 안에 장착이 되어 있는 팬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펌프 성능을 컨트롤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능이 제일 편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LED 모드 변경이나 컬러 변경 등 LED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NGXT 전용 허브를 통해가지고 NGXT H5 510 이런 케이스와 크라켄 X63 수냉쿨러를 같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큰 호환성을 자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에서 이제 매트로 일체형 수냉 PC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당연히 뭐 커스텀 수냉 PC는 뭐 저희가 비싼 걸 리뷰해도 되겠지만 요즘 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조금 경제가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굳이 비싼 거 안 하더라도 이렇게 뭐 조립용 이제 일체형 수냉 PC를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뭐 엄청난 작업이나 영상 편집 같은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일체형 수냉 PC 한 번씩 리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3700X가 약한 CPU가 절대 아니에요. 맞죠. 네, 이게 좀 8코어에 16스레드라서 뭐 웬만한 작업에서도 맞죠. 뭐 끝도 없고요. 그리고 또 2080 슈퍼라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그렇죠. 네네. 뭘 AMD야 뭐 다중코어로 워낙 유명한 회사다 보니까 가성비 위주로 가성비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제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재는 그리고 여름이죠. 여름을 준비해서 몬스터기에서 신제품을 한 개 준비했다고 합니다. 뭐죠? 뭐 선풍기입니다. LED 선풍기입니다. 아, 선풍기. 네, LED 선풍기입니다. 진짜 강력한 선풍기인데. 이거 한번. 네, 한번 꽂아봐야죠. 네. 오, 야, 신기하다, 뭐지, 이거? 네, 신기하다 했죠. 이 뭐, 중간에 뭐가 돌아가는 건가요, 이거? 이게 일단은 시계고요. 시계고. 놀래라. 12시, 3시, 6시, 9시. 그래가지고 시침하고 초침이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온도. 온도까지 나와요? 온도, 예. 네. 이제 오, 섭씨하고 화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렇게 나온대 근데 이거? 뭐가요? 어떻게 이렇게 나온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기한가요? 신기한데? 신기하죠? 이 바람 세기는 고정인가요? 아, 고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USB 전압을 조금 떨어뜨리면은 뭐 그럴 이제 되지만. 아, 이게 여러분 뭐 엄청나게 막 날아갈 것 같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뭐 여름에 조금 더울 때 뭐 그럴 때 꼬바놓고 사용하면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근데 컴퓨터 안에다가도 이렇게 하나 넣어가지고 그 요즘에는 또 전원부 쿨링이 많이 하잖아요. 아, 안에 넣는다고? 그래가지고 전원부 쿨링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데코레이션 효과도 있고. 성능도 살리고 일석이조로. 우선 시계 나오는 게 제일 신기하네요. 저는 시계는 온도 나오는 게. 절찬 판매 중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구독자 이벤트는 몬스터 기어, 선풍 기어, 그 다음에 시게이트에서 이제 파이어 코다 120 SSD 한 개, 이렇게 저희가 경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해당 영상 아래 댓글 공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디시님과 함께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